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여러분 상견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견이 아주 작은 고래, 돌고래, 돌고래라고 할수 있죠. 그런 돌고래인데, 우리나라 해역에 자주 출몰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죽어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에. 그쵸? 근데 이 지금 상견이를 지금 해부해본 결과, 지금 어떤 무엇이, 그쵸? 무엇 때문에 저기 죽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검을 해봤는데, 질식사 했다고 돼 있어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조금 끔찍해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 태반인 것 같아요, 태반. 그래서 여기 지금 새끼가, 형태가 좀 보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임신한 상견이가 죽은 것 같아요. 예. 안타깝습니다. 어미 상견이 폐에서 하얀 포말이 흘러나옵니다. 건강히 생활하던 상견이는 무언가에 걸려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쵸? 그러니까 저기 그 포유류잖아요. 여러분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그물 같은 게 이제 목을 막으면 인간처럼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웃는 돌고래로 알려진 제주 연안에서 암컷 상견이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고요. 죽은 상견이의 몸 속에서는 분만을 한 달여 앞둔 새끼 상견이도 나왔다고 하네요. 안타깝다, 그죠? 엄마였는데 어미 상견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검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제주시에서, 그렇죠? 제주본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근데 부검을 했는데 여기 서울대학교 인하대 제주대 한양대 및 해양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그렇죠? 왜 질식사했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서 부검 개체는 상견이를 비롯해서 또 죽은 채로 발견된 것들인가 봐요. 그죠? 남방 큰 돌고래, 참돌고래, 바다거북 등총 8마리를 부검을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로 해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게 남방 큰 돌고래인 것 같고, 저건 상견이인 것 같지, 이쪽에. 그런데, 이들 사체는 그 죽음 원인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왜냐면 외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습격이라든지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죠? 특히 뱃속에 어린 개체를 품은 채 죽은 어미 상견이의 이목이 집중됐다고 하고요. 여러분, 징그러운 거는 잘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검은 이날 오전 9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형 참고래 부검에도 참여했던 연구진이 또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어미 상견이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장기에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하고, 상견이 몸 안에서 기생충이 나온 것은 드문 사례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상견이를 부검해서 이번처럼 기생충이 많이 나올 확률이 20%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염이 된 곳에 서식하는 경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관찰된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생충은 직접적 사인은 아니고요. 사인은 질식사로 추적됐는데, 왜냐면 폐에서 하얀 포말이 다량으로 발견됐다고 하고요. 상견이 폐 끝부분까지 포말로 가득하게 차여 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이렇게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잘 못하는 얘기죠. 호흡 부전. 그래서 아마도 그물 등에 걸린 어미 상견이가 제때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 또 안타깝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인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죠? 그런 그물 같은 거, 또 버려져 있는 그물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질식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건 깨끗이 좀 치우고, 그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상견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고요. 그다음에 허파를 이용한 들숨이 필요한 상견이는 호흡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고래랑 다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물 등 장애물에 걸린 상견이는 오랫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곧 탈진해서 질식해서 죽는 거죠. 탈진한다는 거. 그다음에 어미 상견이는 만삭 상태였고요. 몸 안에 기생충이 보이는 등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역시 직접적 사인은 혼핵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역시 인간의 어떤 그런, 그죠? 이번 것도 인간의 어떤 관리, 뭘까, 그물 같은 거잘 관리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인간의 또 탐욕 때문에 죽었다고 할수 있네, 이번에도, 그죠? 그리고 또 같은 시간 부검이 진행된 남방 큰돌고래 사체의 식도와 위에서는 오징어와 참 꼴뚜기 등이 나와서 죽기 전까지 먹이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추정됐고요.
그리고 참돌고래는 등 부위에서 큰 출혈이 발견됐는데 근육에서도 출혈이 확인되는다. 그러니까 멍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외부에서 강한 자극이 가해져서 죽음에 뭔가 이제 부딪힌 거죠, 그렇죠? 배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그렇죠? 이렇게 쾅 부딪혀오면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체에서 네, 보호종 사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좀 그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보호하는데, 그죠? 그래서 해양 보호 생물종은 바다의 건강을 알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다. 그래서 해양 포유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인간한테도 생길 수 있어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죠? 요즘엔 또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좀 규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예. 해양 포유류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이번 부검과 연구를 통해서 제주 전역의 해양 생태계 건강을 위한 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포유류도요, 해양 포유류, 돌고래 같은 것도 포유류는 포유류니까. 그쵸? 혹시라도, 그죠? 물론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보고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그죠?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그게 밝혀진다면 또 하나의 새로운 보고 사례가 될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바다에서 발견된 상괭이의 사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좋은 정보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